억지로 짝 맞춰주는 줄 알겠네. 우리 나연이 보내는 오늘 그 금수는 기어이 결혼을 하는 거지? 나 그냥 못 놔둬. 엄마! 엄마! 내 저 짐승을 그냥! 어떻게 이래, 네가 어떻게! 출세! 눈이 뒤집혀서 내가 죽였다고 말해!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는 거야! 아! 사진아! 사진아! 아! 아! 안돼! 어떻게! 어떻게 누구한테도 내가 이러고! 아니요. 우리 엄만 공부해요. 공부 온다고요. 엄마 안 와. 죽었다고 하늘 날아갔어. 더 이상 못 봐. 알아듣겠어? No. 그만 와요. 너희 엄마도 내 아기도 이제 못 와. 절대 못 온다고. 나는 백도희야, 백도희. 새별이랑 딸까지 있다고. 백도희 씨, 제 말 들리세요? 멈출 거예요! 정신 차려보세요. 기억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기억이 소실되고 엉켜버리는 거죠. 그전과는 많이 다른 낯선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세별아! 여기 있던 아이 어디 갔어요? 그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강태준을 위하여? 강서방, 한솥밥 먹게 된 거 축하해. 지난 일은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위하여! 역시 우리 도희 씨인 웨이브 컬이 좀 있어야 포스가 느껴져요. 이제야 우리 딸 같네요. 마음에 드니? Yes.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지금 저희 잡지사로 제보가 한 건 들어왔는데요. 장세진, 강태준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장세진 씨 어머니 되세요? 네. 장세진 씨와 강태준 씨뿐이 아니라 사모님이랑 사장님까지 가담해서 한 여자를 죽게 하셨더라고요. 아, 여자의 딸아이도요. 제가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센 내용으로 선물 하나 드리죠. 강만재 회장의 아들을 낳아준 대가로 병든 조강철을 끌어내고 안방을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사실입니까? 뭐라고요? 박 회장님 따님과 여고 동창이라는 것도 사실입니까? 어떻게 친구의 아버지와 결혼할 때가 그랬나요? 왜들 이래요 정말? 기사 제보자가 누군지 찾아봐줘. 차수진, 이게 뭐하는 짓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기사를 터뜨린 거야? 백도희 기자야. 난 백도희한테 자료 다 넘겼어 벌써.
그게 모르시는 게 유경인가? 예스 회장님. 차 드세요. 여보. 여보! 여보! 저는 지금부터 도희의 이름을 빌어서 회장님 따님 가족들과 싸울 겁니다. 회장님, 마지막까지 잘 부탁하네. 이렇게 선거름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난 도희 씨의 주문이 전혀 반갑지도 고맙지도 않은데. 백도희에 대한 오해가 여전하시네요. 근데 전 여전히 저를 방어할 수 있는 기억이 없어요. 오해를 막을 수 있는 건 믿음뿐인데 아쉽네요. 백도희님 들어오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백도희 씨 상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제가 많이 아팠었나요? 심장에 악성 종양이 생겼어요. 수술도 항암 치료도 어렵고요. 길게 잡아서 6개월이에요. 도희야, 왜 아픈 거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박희영 씨랑 헤어진 거야? 네 일기장 봤어. 천하의 백살모사의 취재 욕구를 사라지게 하다니. 이 사람 뭐지? 하지만 오늘의 내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일단 직진. 오케이. 내가 그 오해 꼭 풀어줄게. 대신 백도희로 살아보려고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왜 이렇게 긴장을 해? 오늘 아버지 위원장 발표하는 날이잖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P식품 사장으로 박휘경을 임명한다. 현재 부도 위기에 처한 AP식품을 박휘경이 정상화시킬 경우 본인 박만재 소유의 백도그룹 지분은 박휘경에게 상속되며 박휘경은 최대 주주로 백도그룹 경영 책임자가 된다. 하지만 박휘경이 AP식품을 살려내지 못할 경우 박휘경은 백도그룹의 모든 경영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둘, 박희경이 경영권을 찾아올 때까지 백도그룹 회장으로 장경환을 추대한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도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 박만재 선대 회장님께서 직접 장명하신 사명으로 내가 아닌 우리가 됩시다. 다양한 방법이 그 다음 저 자린 누군지 잘 알지? 꼭 너여야만 해. 아무도 아니고 꼭 장세진이어야 한다고. 알아들어? Yes. 알았어. 나 엄마 딸이야.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 만화책이잖아요. 만화책이나 보면서 시간이나 때우시라고요. 도와드려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억울한 부분은 정확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소리예요? 백도희 씨가 보내주신 기사가 안타였다면 그분이 가져온 기사는 혼란이었죠.
욕심이 나더라고요. 백도희 씨 기사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그 기사를 받았어요. 기사를 건넨 사람이 누군가요? 현재 백도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고 박만재 회장의 딸 박유경 씨요. 네가 웬일이니? 나 부른 거야? Yes. 누나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그게 뭔데? 나요. AP식품을 무조건 살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일초라도 빨리 AP식품을 정리하는 게 그나마 너한테 남길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니? 그건 모르죠. 항상 깊은 뜻을 갖고 계셨던 아버지의 유언신데 충분히 부딪혀볼 만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또 그 뭔가를 찾아내는 게 이 외아들의 도리일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 뭐든 꼭 찾아내서 도리도 다 하고 생전 못해드린 효도도 좀 해라. 저 박혜영 씨 기다렸어요. 이유는요? 앞으로 서로 윈윈해보자고요.